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도깨비 감투 슝. 옛날 옛적 어느 고을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날 불 옆에서 일하고 살고, 아이고 힘들어. 천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날 업신여기고 살림살이도 넉넉하지도 않고. 아이고, 할멈, 내 말이 들렸소? 아이고, 더워라 더워 더워. 이 무더운 여름 이 불 옆에서 일을 하고, 아이고 더워 더워 더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몇 푼 안 되고, 아이고 전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응? 어? 그때 이거 뭔 소리야? 분명히 뭔 소리가 났는데?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요. 화가 날만도 아니요. 늦도록 그런 일만 하고 계시니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누군데 그런 말을 하시오? 할아버지, 저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통 모르는 도깨비.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자네가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그래. 그럼 그 어떻게 도와줄 건데? 할아버지, 여기 신기한 감투를 드릴게요. 자, 한번 써보세요, 할아버지. 쇽! 할아버지는 감투를 썼습니다. 자, 할아버지, 이제 저는 갑니다. 자, 그럼 잘 지내세요. 휴, 짱. 영감, 영감 소리가 났는데, 영감 도대체 어딨어? 아이고, 할멈, 나 여기 있어. 아이고, 영감, 영감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요? 영감이 보여야지 말이지요. 아이, 할멈, 여기 있다고. 아이고, 참, 코앞에다 놔두고 날 못 보나?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러자 할아버지는 감투를 벗었어요. 짠, 피카부. 할멈, 나 여기 있다고. 자, 할멈도 한번 이 감투를 한번 써보시오. 쇽, 쫑. 아이고, 정말 할멈이 안 보이네. 아이고. 이 도깨비가 신기한 감투를 주고 갔구나. 아이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 신기한 감투를 가지고 뭘 하지? 아이고, 이 감투를 쓰면 아무도 안 보인단 말이야. 이 감투를 도대체 어떻게 쓸까? 며칠 후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을에서는 야단법석이 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했지요. 우리 물건들이 없어졌어. 그것도
대낮에 말이야. 정. 아,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대낮에 물건이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도둑은 바로 감투를 쓴 대장장의 할아버지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보석을 훔쳐왔으니 나에게 부자다. 이 돈, 목걸이, 아이고, 이 값진 것들. 나에게 부자야. 아, 영감, 이제 그만하시구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제 우리 충분히 가졌어요, 영감. 관사자 할머, 그렇지 할 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할머니 뭘 한다고? 어? 할머니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그냥 가져다 주는 것만 받으면 돼. 어? 잔소리 그만해. 어?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담뱃대에서 불똥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 감튀 불똥이 떨어졌어. 아이고, 구멍이 났으네. 아이고, 할머, 이거 꿰매놔. 이거 담배 불똥이 떨어져서 구멍이 났으니 야무지게 꿰매놓으시오. 아이, 참. 다음날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할멈이 빨간 헝겊으로 꿰매놓은 감투를 쓰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답니다. 빨간 점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물건이 없어진다고. 이, 그럼 참 빨간 점이 도둑이군. 그래, 어디 한번 지켜보자. 아니, 저 빨간 점이 저기 소금을 훔치러 저기 들어가네. 아, 그래, 더 지켜보자. 아이고, 저 빨간 점이 소금을 훔쳐가. 야, 이 맛좀봐라. 야, 퉁퉁퉁퉁퉁퉁퉁퉁.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이 할아버지 죽는다. 아이고, 어리야. 다리야, 팔아. 아이고. 이 할아버지, 이 말 좀 보시오! 이 빨간 점! 이 남의 소금을 훔쳐가! 못된 빨간 점! 말 좀 봐라! 이 탕! 아이고, 바라다리야, 머리야. 온몸이 쑤신다. 아이고, 진짜! 몽둥이! 찜질을 받았네. 아이고,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앉아있어. 쭉 감투조가 안 되겠어. 야, 이 쭉을 불속에 던져버리자.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불이 훨훨 타는 아궁이 속으로 그 감투를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지. 아이고,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이제 다음부터 도둑질은 안 해야겠어. 아이고, 정말 죽을 고비 넘겼네. 아이고. 영감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와서 기뻐요, 영감. 그 후로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지요. 하지만 도둑질은 절대 안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결과만이 떳떳한 것이니까요. 흉.